자, 여러분은 봄이 되면 뭘 먼저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봄맞이 대청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또 그동안 새해 다짐했던 다이어트가 구정 연휴에 막 무너지고 다시 봄이 올 때 다시 한번 여름을 대비해서 또 다짐하게 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산화 리셋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속이 뭐 편안한 건 기본이고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염증 수치가 개선됐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다이어트인데 왜 유산화 리셋은 지방만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좋은 현상들까지 나타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산화 리셋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세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약 200종류의 다른 유형을 가진 100조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만들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산화는 1974년 전 세계 전염병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개발했던 걸 연구소 때부터 1992년 최상의 뉴트리션 제품을 만들고자 설립한 바로 유산화 리셋 사이언스. 또 2007년 전 세계 생명과학 분야에 공로한 과학자 및 의학자에게 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을 수상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수십 년간 몇십 년간 전 세계의 건강한 가족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세포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진과 유산화를 설립한 마이론 렌치 박사님이 누구보다 세포 시그널링을 이해했고 그러기에 잘 아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를 자세히 이렇게 관찰했더니 세포에는 정말 기적같은 놀라운 기능이 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세포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하며 또 재생하는 아주 놀라운 알면 알수록 놀라운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세포는 아무래도 이렇게 단백질을 생성하는 공장, 에너지 공장, 세포 내에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요. 이 공장이 가동되면 노폐물이나 찌꺼기가 쌓이기 나름인데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고 세포를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스스로 그 찌꺼기를 없애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세포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바로 이전 주에 김현정 리더님이 세포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한 강의 해주셨으니까 글로벌 탑스트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하나만 잠시만요. 자,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에너지 공장도 있고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공장도 있는데요. 이런 공장을 돌리다 보면 뭐 기계에 기름도 낄 거고 단백질과 같은 찌꺼기도 생기고 어떤 공간은 녹이 슬어서 고장나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포 입장에서 보면 노폐물 찌꺼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서 녹슨 것들이 세포 안에 존재한다 해서 세포가 그거를 항상 뭐 쓰레기통 꽉 찼다고 해서 항상 버리는 게 아니듯이 항상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스스로가 지금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이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기 스위치를 켜듯이 뭐 녹슨 공장도 좀 없애고 단백질 같은 찌꺼기도 좀 분해하고 이런 청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게 바로 세포 해독 프로그램, 바로 오토파지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오토파지는 세포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포 스스로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종의 세포 해독 능력입니다. 이 사진은 2016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어떤 교수가
효모세포에서 포착한 오토파지 현상을 관찰한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거. 요것이 바로 찌꺼기들, 단백질 찌꺼기, 뭐 노폐물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면 활성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모아준대요. 그런데 요거를 더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바로 재활용을 해서 에너지로 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부분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서 노폐물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이 가진 능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치워서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그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근데 불량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노폐물 뭐 그게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생기면 세포는 마치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듯이 이렇게 막이 만들어진대요. 격리막 같은 막이 만들어지면서 한 곳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두게 됩니다. 이러한 비닐봉투에 모여있으면 이곳으로 청소 공장이 출동하네요. 그래서 청소 공장이 노폐물을 절단하고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세포는 이렇게 놀라운 멀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에너지를 쓸 때 아무 때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기계에 녹이 슬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계를 쓰다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슨 부분이 점점점 번지고 또는 다른 부분까지도 안 가지게 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긴 노폐물들이 청소가 되지 못하면 세포 안의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포 안의 DNA와 같은 기관들에서도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토파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이렇게 노화된 세포, 녹슨 공장들이 빠지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머무르면 그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이가 돼서 그것들이 암세포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오토파지를 제어를 해서 암 발생을 억제하거나 치료하자는 방법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암 말고도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 바로 치매나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치매나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주된 원인이 이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오토파지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단백질 찌꺼기가 계속 쌓임으로 해서 그것들이 세포의 변이를 일으켜서 치매나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는 논문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아주 아주 주목하고 있는 의학계의 화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단어 꼭 기억하셔서 유산화는 세포를 너무나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셋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오토파지가 세 번째, 그러니까 뇌질환, 암, 또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비만이죠. 갑자기 확 가슴이 찔리는데요. 세포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가 있죠. 근데 췌장세포가 오토파지 기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뇌세포가 찌꺼기가 쌓여서 못하면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췌장을 이루고 있는 것도 역시 세포죠. 췌장세포가 오토파지 기능을 하지 못해서 노폐물들이 쌓이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사실 모든 만병의 원인이 이 세포가 노화되고 재기능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러면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가 좀 자주자주 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포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쓰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부족해야 솔직히 뭐 부족해야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버리지 않고 계속 예를 들어 충분해
충분하다면 굳이 우리가 막 빈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재활용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세포도 연료가 부족할 때 청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때는 바로 단식할 때. 영양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 세포는 큰일 났네. 여기 있는 거라도 재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에너지로 써야겠네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단식하는 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죠. 단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단식을 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도 올 수 있고 폭식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바로 1000칼로리 이하로 섭취를 해서 모방 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는 골고루 갖춰지되 칼로리는 1000칼로리 이하의 식이섬유를 아주 잘 갖춘 식단으로 섭취를 해서 우리의 뇌는 음식을 그러니까 공복감은 못 느끼지만 우리의 뇌와 세포들은 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세포들은 100조 개의 세포들은 그 찌꺼기를 태워서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지방세포는 물론이고요. 그 외에 모든 기능까지 원활해진다는 거죠. 리셋의 원리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임상실험에서 내가 임상실험입니다. 쥐의 오토파지를 관찰했대요. 쥐의 신장세포를 관찰했는데 가만히 관찰했더니 12시간이 지나야만 아무런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단식을 12시간이 경과해야 오토파지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 효과까지 오토파지가 나타나려면 48시간을 경과해야지만 오토파지가 진행이 된대요. 그러면 이틀인데, 24시간 곱하기 이틀인데, 솔직히 이틀 굶어서 평생 건강할 수 있다면 굶지 않고, 단식원으로 정말 그 정도 굶어서 평생 건강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포의 포도당 공급이 제한되면, 이틀을 굶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심장근육세포의 포도당 공급을 좀 제한해봤대요. 그랬더니 오토파지가 진행되면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단식은 무작정 돕는 게 아니고요. 리셋 프로그램은 단식하지 않아도 단식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오토파지 기능을 업시키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리셋으로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해독은 확실히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일단 혈액 속의 독소를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숙변을 말끔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해독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간세포를 재생하며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넣어서 세포에 적절한 영양을 넣었을 때 그 세포의 시그널링으로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7일 만에 편리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엄청난 리셋을 진행했더니 5일에서 7일 평균 몸무게는 한 4kg 정도가 감량이 됐고요. 이것은 실제로 리셋을 경험하고 난 사람의 이런 지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중성지방 이렇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거의 운동을 죽어라고 해도 될까 말까 식단과 운동 관리를 엄청나게 해도 될까 말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 5일에서 7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이 감마 GTP 수치 있잖아요. 이걸 흔히 우리는 술을 마시면 올라가는 수치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 몸에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종의 독소들이 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이 간은 해독 물질을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그 해독 물질, 그러니까 즉 효소의 양을 측정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 효소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많다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지 않게 이제
독소가 많이 그 이수치가 높으면 독소가 많이 쌓였다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봤더니요, 남자가 기준 뭐 10에서 71, 여자는 뭐 6에서 저는 38 정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더라고요. 정상의 범위 내에서. 근데 이런 간 해독 수치마저도 굉장히 정상화가 되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난다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리셋 다이어트는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을 반으로 줄여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해독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품으로 하루 800에서 10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공복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세포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세포를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세포 해독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요. 하루 10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면서 오토파지는 가동되지만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함 없이 세포에 적절히 공급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언스 중개의학 9권에 보면 어느 박사가 예전이었으니까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1000칼로리 이하에게 100명이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한 달간, 그러니까 한 달에 5일간 해서 3번, 3달에 걸쳐서 그 테스트를 했더니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요. 체지방량 줄고 혈압, 혈당 개선되고 무엇보다 체내에 있는 만성 염증 수치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포 자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세포는 아무리 해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의 기능을 되살리고 제대로 된 세포 해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천연 항산화제. 또 혈액 속에 중성지방, 당,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비만과 심혈관 뇌질환을 예방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인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독기관 중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곳 있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 바로 식이섬유가 그 일을 담당합니다. 바로 장 해독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어느 리더님의 컷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들이 이렇게 분해되고 위, 간은 해독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영양분은 혈관을 따라서 산소와 같이 세포에 운반이 되고 또 이런 영양소가 흡수되기에 꼭 필요한 조효소인 비타민, 미네랄,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도움되는 알로엔즘, 간세포를 재생하는 헤파신,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분 흡수와 노폐물 배설을 도와줄 프로바이오틱과 마지막에 화이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액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와 G300, 코퀴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 컷을 조금 돌리면 아까 여기 보시는 헬스팩 있죠. 인텔리전스 기술이 적용된 저희 제품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헬스팩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20년 연속 그 뉴트리션을 비교해놓은 비교 가이드 잡지에서도 당당히 96.1%의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로서는. 자, 이렇게 해서 유산화의 리셋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냥 체지방을 분해하고 낮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살을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장기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 있는 불필요한 세포, 지방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장기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자, 노폐물과 독소를 빼주니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뉴트리밀 네 가지 맛이에요. 그림에는 지금 세 가지밖에 없는데 카푸치노 맛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맛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28일 프로그램으로 딱 갖추어져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참 정말 과학이다라고 든 게 저는 헬스팩 다음으로 완벽한 식품이 뉴트리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모든 영양소와 거기다 또 다이어트를 할 때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이나
또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알맞게 공급해주는 과학. 그래서 내 몸 세포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게 세팅해주는 거. 아 여기 나왔네요. 유티리미.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235 세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5칼로리 그리고 10가지 비타민 9g의 식이섬유. 제가 요거에는 컷이 없는데 요즘 유명한 다이어트 있죠. 마케팅을 많이 활용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그 다이어트의 제품과 또 H닷거와 조금 이제 많이들 드시는 쉐이크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뭐 영양소 비타민의 함량은 유산화를 따라오지 못했고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없는 쉐이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이 식이섬유가 중요한 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테지만 그런 게 없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칼로리가 없다는 걸 굉장히 좀 내세운다 그래야 되나? 235칼로리나 돼? 우리는 90칼로리, 75칼로리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물에 타서 먹지만 거기에는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두유에 있는 칼로리 120 들어가고 그럼 저희보다 높거나 절대 저희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토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산화가 정말 골고루 영양이 갖춰져 있고 칼로리 또한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봄입니다. 봄에 보통 야 대청소 한번 하자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 잔뜩 하시는데 집안의 먼지만 대청소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 있는 자 100조개의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서울시 야경을 보는 것처럼 100조개의 집이 있는데 오늘 거기서 재활용 쓰레기와 쓰레기를 모두 얼마나 많은 쓰레기 양이겠습니까? 우리 몸도 100조개의 세포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런 노폐물을 태워서 재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체지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건강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도 꼭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유산화의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